더위도 식히고 스트레스도 풀 겸 해수욕장에 찾아왔는데 여기 저기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요즘 해수욕장 쓰레기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찾은 해수욕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보면 참 속상하죠. 그래서 오늘 자연에게 미안함을 조금 덜어보고자 친환경 활동인 플로깅을 해보려고 합니다. 플로깅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방식의 환경운동인데요. 플로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달려야 하는 것도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원과 도심, 산과 바다 등 어느 장소에서든 자유롭게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쓰레기를 줍는 활동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를 줄 때낄 장갑과 쓰레기를 담을 봉투만 준비하면 플로깅 준비 끝! 친환경 활동이니까 비닐장갑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센스 당연히 아시죠? 피디님, 우리 플로깅 조금 더 재밌게 해보자고 내기해볼래요? 누가 더 많이 줍는지? 저 자신 있어요. 저 이왕 하는 거 진짜 제대로 많이 줄 거예요. 오, 그러면 많이 준 사람한테 커피 사주기 콜? 어? 무릎이 없어요. 진심이죠? 어. 그럼 나 먼저 갈 거야. 뭐야! 같이 가! 될 수 없죠?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아, 뭐 저렇게 가? 그러면 주차장이 너무 깨끗해요. 뭐가 없어? 아, 건빵인 줄 알았는 돌이었어요. 어, 여기 찾았어요 쓰레기. 그냥 담뚜껑인 것 같은데. 이런 쓰레기를 보면 피서객들이 놀러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자신이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갔다는 게 보여서 참 안타깝네요. 근데 플로깅이 이렇게 쓰레기를 줄 때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니까 운동이 저절로 되네요. 여기 또 있네. 아, 저 힘들어서 쉬려고 했는데 이 사람 보여요? 너무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승부욕이 불탔는데. 안 되겠어요. 저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요. 질 수 없지. 커피는 내 거다. 제가 지금까지 주운 쓰레기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플라스틱이 많죠. 저 옛날에 그런 영상 본 적 있어요. 거북이가 먹인 줄 알고 먹었다가 코에 이렇게 빨대가 막혀 있어서 엄청 아파하는 모습? 이렇게 일회용품들이 바다에 만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그걸 먹고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이런 걸 여기다가 버리면 어떡해. 쓰레기통이 왜 있어?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있는 거 그쵸? 저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은데? 물티슈도 이렇게 버렸네. 이제 대결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대결 피디님 어딨어? 아빠야? 나 없어. 17, 18. 우와, 내가 이겼다. 커피, 커피, 커피. 아니, 언니가 이렇게 많이 주워 왔대? 어, 많더라고요. 하루 걸 이렇게 주워 왔죠. 아니, 쓰레기가 없어. 다 모래밖에 없어. 근데 저는 플라스틱이 많은데, 피디님은 담배 꽁초가 많네요. 저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짜잔하게 이렇게 꽁초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여기에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저 지구가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맞아, 맞아. 피디님, 우리 플로깅 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자,
작은 거 하나 주웠는데 큰 지구가 아프지 않고 또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 되게 보람차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쓰레기를 담을 가방만 있으면 누구나 플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플로깅을 통해서 나 자신과 지구에게 더 건강한 내일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안녕!